안녕하세요, 홍세입니다. 쉽겟으로 구매한 타오바오 물품들을 자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쉽겟 주문 꿀팁을 알려드리고, 제가 샀던 많은 물품들 중 베스트도 꼽아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DM이나 댓글로 쉽겟 주문 방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어마어마한 기계치라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몇번 해보니 쉽겟 주문 방식이 정말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 팁은 타오바오를 가입하세요. 쉽겟에서 타오바오를 구경하다 보면 로그인하라고 계속 뜨거든요. 그래서 타오바오 아이디가 있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타오바오 가입하기 싫으시면 타오바오 페스트로 구매하시면 되고, 혹시 타오바오 페스트 말고 타오바오로 쇼핑하고 싶은데 자꾸 타오바오 페스트로 페이지가 이동된다면 마이 쉽겟에서 페스트 상품 치환 기능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상품 번호는 홈에서 검색하기. 타오바오 들어가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쉽게 메인 화면에서 검색해야 나옵니다. 홈에서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건 삭제된 상품이에요. 세 번째 팁은 옵션 명을 번역 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옵션 창에서 번역하기를 누른 후 장바구니에 담으면 한글로 담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하기 편해요. 네 번째 팁은 옵션 사진 클릭 가능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옵션 선택 후 사진 클릭하면 이미지로 확인 가능해요. 장바구니 담기 전에 꼭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팁은 주문 전 품절 확인하세요. 장바구니 담아놓고 며칠 후에 주문하게 되면 품절되었다고 부분 취소 연락이 올수 있어요. 쉽게 장바구니는 품절 여부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재고 있을 때 담아두면 재고 없어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문 전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팁은 배송비 쿠폰 꼭 사용하세요. 직구는 무조건 배송비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배송비 쿠폰 적용하면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제 쉽게 타올 영상 더보기란에는 항상 쿠폰 번호가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팁은 착불 배송비를 조심하세요. 크기나 부피가 너무 큰 상품을 주문하게 되면 주문 시 쉽겟에서 결제하는 배송비 외에도 한국에서 착불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크거나 무거운 상품은 패키지 나눠서 주문하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실 만한 거몇개 얘기해 보자면, 주문 순서는 상품 금액 결제 후 주문 접수되면 각 상점에서 물품이 쉽겟으로 이동해요. 주문 내역에서 상품별 배송 상태 하나하나 확인 가능합니다. 주문한 모든 제품이 도착하면 무게를 재서 알림을 보내주는데, 배송비 결제하면 보통 2일 이내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되고, 한국 입항 후 통관은 최대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통관 완료되면 2, 3일 내로 집으로 도착합니다. 그래서 배송 기간은 진짜 랜덤이에요. 중국 내에서 상품들이 빨리 모이게 되면 총 2주 정도? 그리고 지연되는 상품이 있으면 4주까지도 걸려요. 배송 준비가 너무 지연된다 싶으면 꼭 1대1 문의 남기세요. 답변 빠르고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것들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꿀팁은 여기까지고 제가 샀던 물건들 중 베스트 상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는 글리터 바인더예요. 영상에 나올 때마다 어떤 제품인지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큰 사이즈에는 수프 작가님 스티커를 넣어뒀고, 작은 사이즈에는 짠짠 스티커를 넣어놨어요. 커버가 PVC 재질이라 말랑말랑해서 속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지가 양면이에요. 앞에서도 넣을 수 있고, 뒤에서도 넣을 수 있어서 더 활용도 좋습니다. 속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속지를 추가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품들의 상품 번호는 오른쪽 위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은 A6 사이즈의 파일이에요. 이것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엽서 사이즈 스티커가 잘 들어가고 속지 장수도 엄청 많아요. 속지가 단면이지만 두께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디자인도 심플하고 크기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조금 더큰 사이즈의 바인더인데요. A5보다 조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저는 투포켓 속지로 골랐는데 이렇게 알수스나 한글 스티커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이것도 속지 양면이고 두께감도 조금 있어서 너무 얇지 않아요. 그리고 바인더 등이 엄청 두꺼워서 속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속지 많이 넣으면 무게가 조금 나가기는 해요. 그리고 타오바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영지 마테들, 하하데이랑 몰린타 제품들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하하데이는 엄청 여리여리하고 포근한 느낌이고, 몰린타는 조금 더 비비드한 색감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대부분 유태로 되어 있습니다. 칼선은 없어서 직접 오려서 써야 하고 같은 도안이 5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지 마테랑 쓰기 좋은 이영지 북입니다. 몰린타 제품이고
이영지 마트들을 쭉 붙여놓고 여기서 오려서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올린터 이영지 북은 종이가 조금 얇긴 해요. 그래도 앞면, 뒷면 둘다 접착력 좋고, 내지 장수가 많이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사이즈도 딱 좋아요. 그리고 펜칼은 제가 예전에 따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번에 타오바오에서 같은 제품을 찾았어요. 이영지 북에 이영지 마트에 붙여놓고 펜칼로 자르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일반 칼보다 칼심이 조금 더 작아서 섬세하게 자르기에 좋아요. 다음은 제 영상에서 많이 나왔던 스크래퍼예요. 투명 스티커나 키스컵 붙인 다음에 이걸로 긁어주면 발색이 더 좋아집니다. 뾰족한 걸로 긁으면 스티커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무딘 걸로 긁는 게 좋아요.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벤트 물품이었습니다. 총 3분께 나눠드릴 거고 구성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물품은 글리터 바인더인데 제가 큰 사이즈를 주문하려고 했거든요. 실수로 작은 사이즈를 주문해버렸습니다. 여기는 짠짠이나 러브알파벳 스티커가 잘 들어가요. 두 번째는 A6 사이즈 파일이고요. 세 번째는 A5 바인더. 속지 들어있고 끈도 있어요. 네 번째는 몰린타 이영지북. 다섯 번째는 펜칼이고 리필심도 들어있어요. 근데 제 거는 뚜껑이 투명이었는데 이거는 불투명인 거 보니까 조금 다른 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여섯 번째는 스크래퍼 준비했고요. 일곱 번째는 이영지 마테입니다. 최대한 다양한 도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하하데이 두 개랑 몰린타 다섯 개한 패턴씩 잘라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게 한 패턴이 결코 우습지 않거든요. 자르기 편한 구간에서 먼저 잘라주고 한 패턴을 쭉 보여드릴게요. 도안도 큼직큼직하고 무엇보다 패턴이 엄청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제가 샀던 건데 다시 봐도 예쁘네요.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고 하하데이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엄청 큼직한 도안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패턴만 받으셔도 아마 다 쓰기 힘드실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내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적당한 사이즈로 납작하게 감아서 지퍼백에 하나씩 넣어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영지북에 붙여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도 도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하하데이 마트이고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굿나잇 컨셉입니다. 하하데이가 포근한 파스텔 느낌인데 이런 굿나잇 컨셉이랑 완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패턴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적당한 사이즈로 잘 감아서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몰린타 가을이랑 뭉구는 얼마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고, 나머지는 저도 없는 거라서 같이 나눠 가지려고 샀거든요.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몰린타 마테는 하하데이랑 조금 다르게 약간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부분 부분 반짝거리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일 테마의 마테였던 것 같은데 빨강 딸기 있고요. 여기 체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랑색, 레몬도 있고, 이런 디저트도 있네요. 다음은 보라색. 디저트 컨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패턴이 조금 더 짧은 편이에요. 다음은 애완동물 컨셉의 마트예요. 애완동물이라고 했는데 바로 토끼가 나오네요. 돼지도 있고, 그냥 동물 컨셉인 건가? 양도 있고, 컬러도 다 달라요. 강아지, 고양이, 색감 너무 예쁘죠? 곰돌이까지 있습니다. 도안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음식 컨셉의 마트예요. 만두도 있고, 만두 맛있겠다. 이렇게 요리가 있어요. 생선 요리인 것 같고, 이거는 마라탕인가? 떡볶이? 아, 떡볶이 아니다. 게 요리인 것 같아요. 고기도 있고, 두부도 있고, 중국 요리인 것 같아요. 이거는 타코야키. 일본 요리인데? 스시도 있고, 어묵탕, 붕어빵도 있어요. 햄버거, 핫도그, 치킨. 이것도 핫도그, 핫바? 이런 거 같고, 패스트푸드, 피자. 엄청 다양합니다. 콜라도 있네요.
고기 구워 먹는 모습도 있고 면도 있어요. 이렇게 외식을 나간 것 같습니다. 파스타도 먹고 통닭도 먹고 고기도 썰어요. 이거는 야시장인 것 같고 꼬치도 있고 도안이 꽤 기네요. 여기까지가 한 패턴입니다. 세 번 나눠드릴 수 있는 양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우선 세 번 나오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세 번이 안 나와요. 두 번 조금 넘게 나오네요. 패턴이 이렇게까지 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면 대신에 한 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몰린탑 아태 중에 다른 걸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제 것도 없네요. 두 개를 샀어야 됐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도 잘라볼게요. 보통 네다섯 번 정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남는 거는 이벤트로 드려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7개 다 소분을 해봤어요. 한 분께 드리는 게 하하데이 2개, 몰린탑 이렇게 다섯 종류 해서 7종류입니다. 음식마트는 두 패턴밖에 안 나와서 한 분은 다른 걸로 대체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물품들 잘 택배에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타오바오에서 좋은 제품들 많이 찾아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벤트 참여는 더보기란가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